나오니까 이렇게 어저께 들어가니까 문어가 문이가 좀 제법 나왔는 것 같아요. 자, 울산에 살고 계신데 남의 도로 요즘 계속 발길 하시더라고요. 요 옆 동네라서 자주 옵니다. 아, 그렇죠. 네. 바로 옆이니까 뭐 금방, 네, 금방 오죠. 한 엑셀 두 번만 밟으면 네, 오잖아요, 맞죠? 네. 어제 먼저 오셔가지고 지금 한번 또 나가보셨는데, 원래는 이제 문어를 노리려고 했다가 문이 오징어로 이제 어종을 급 변경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떻다고 하던가요, 최근? 지금 문이 오징어 조항이요. 출항을 갔다가 그진 안 했었어요. 날씨도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서 안 나갔는데, 산란을 갔다가 문이 오징어가 초전에서 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오징어가 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오징어를 갔다가 선택을 했는데, 그 예상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그 산란 시즌, 대물 시즌 조항만 놓고 보면 남해도가 전국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네, 저도 한 3개월 전에 여기 이제 워킹 문이 오징어 애깅 취재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때도 상당히 조항이 좋았거든요. 지금 보면 여수권 그리고 남해 동북권 선상 문이 오징어 조항도 지금 가파르게 조항이 상승하고 있고, 그 중간에 놓인 지금 남해도도 조항 소식이 안 들리긴 한데 분위기는 일단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또 앞에 계신 상남자 피싱클럽 우리 김신규 회장님의 또 이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남해도를 찾게 됐는데, 오늘 조항 조심스레 전망 좀 해주십시오. 어저께 말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쁜 쪽보다는 아마 셀로권 쪽에서 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응. 이런 생각을 조심히 한번 생각해봅니다. 예, 자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늘 문이 오징어 애깅을 하기에 일단 무엇보다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애기 조작이나 원줄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입질을 컨트롤 파악하는 이런 쪽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신규 회장님께서는 오늘 괜찮은 조항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6-7마리 정도 문이 오징어 올라왔는데 CR은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돌을 한 마리 걸으셨죠? 네, 남해도 돌입니다. 아, 그 일반 돌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표면에 뭐 삭가 쪽에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얼핏 보면 진짜 문이 오징어로 삭가갈 정도로 모양이 문이 오징어 생겼더라고요. 다듬으면 어마어마한. 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지금 갯바위를 보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우리 김신규 회장님만 지금 반대쪽 좀 깊은 곳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낚시 자리가 좀 협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리가 협소하기보다는 네. 많은 사람이 얘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조용한 데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공략 지점이 다르고 수심도 다르다 보니까 애기도 지금 다르게 조금 뭐 이렇게 속공성이 좋은 애기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애기 지금 뭐 쓰고 계십니까? 친근 애기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몇 그램짜리? 20g짜리요. 오늘 애기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애기는 뭐 보통 갯바위 다니면서 쓰는 일반적인 애기부터 해서 네. 2.5부터 해서 예. 3.5 예. 팀는 애기. 우리 선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뭐 3호가 스탠다드로 지금 아무래도 조금 문이 오징어 CR이 작다 보니까 3호를 스탠다드로 지금 쓰고 있다는데, 어떻게 오늘은 뭐 어떤 애기가 잘 통할 것 같다 그런 예상이 좀 오십니까? 일단은 이제 해가 떴으니까 예. 7개월로 가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예. 조금 오늘 아침 패턴을 보니까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다 보니까 예. 3.5보다는 예. 3호. 예. 이게 아마 조금 질밖에는 유리하지 않겠나. 예. 제가 조심해 봅니다. 예. 자, 우리
상남자 피신클럽 김신규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자, 오늘 우리 여기 출조하신 분들 중에는 예, 우리 다이와 필드 테스터 임양빈 씨도 지금 동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행 중에서 가장 먼저 또 문의 오징어 손맛을 봤습니다. 자, 지금 애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양빈 프로는 1호 문의 오징어를 예, 등록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오징어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포인트에서 지금 한 10분 이상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입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예, 남해도 미조항, 예, 미조항 동쪽에 자리한 미조도입니다. 미조도 동쪽 갯바위 밑에서 지금 문의 오징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울산 낚시인 박용일 씨가 지금 뭔가 볼 때 화려한 액션으로 문의 오징어를 공략을 하고 있고요. 상남자 피싱클럽 고문입니다. 예, 우리 유홍상 씨. 예. 아직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자, 미조도 동쪽편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해서 6, 7마리 정도 나갔고요. 자, 추가로 한 10분 정도 해서 입질이 없어서 지금 포인트를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회원 신중우 씨는 지금 두 마리를 낚아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중우 씨가 지금 오늘 출조 세 번째 문의 오징어를 낚았는데 앞서 낚은 두 마리보다는 CR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와, 예, 우리 선장님께서 지금 뜰채를 들고 지금 갈무리를 하러 가는데요. 자, 이 정도면 뭐 한 지금 뭐 한 1kg는 안 되겠고 한 예, 막 크지는 않은데 자, 물대포를 그냥 막 쏘아댑니다. 자, 오, 제가 좀 피했습니다. 자, 우리 신중우 씨 일로 한번 와주세요. 자, 남해도 요지겁니다. 잘생긴 물. 자, 이게 살이 통통해서 거의 킬로그램급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로 줄무늬가 선명한 수컷 문의 오징어입니다. 자, 오늘 요 입질 받을 당시 설명적 부탁드릴게요. 수심이 예. 좀 나와서 네. 우리나라 친구를. 어, 친구 여기 아래로 한 몇 그램 짜리입니다, 이게. 이게 호수를 잘 보겠습니다. 아, 예. 보니까 뭐 한 3g 정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기는 몇 호죠, 여기? 2.5 애기에. 네. 자, 한 마리 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잠시만요. 그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니까요. 자, 한번 보시고요. 자, 2.5호에 3g 싱크를 단 애기로 지금 예, CR 좋은 남해도 문의 오징어를 그런 상남자 피싱클럽 배우 신중우 씨입니다. 사도 북쪽 갯바위에서 예, 사도 북쪽 갯바위에서 지금 문의 오징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선두 쪽에 서 있는 분이 울산 낚시인 박영재 씨고 제 앞쪽 바로 앞쪽에 있는 분이 다이와 필드 테스터 임향빈 씨입니다.
이쪽에서 예, 안전하게. 아, 저 을채가 좀 적습니다. 지금 저게 갑오징어 하나 문어하기는 적당한데. 1.5. 자, 우리 가이와 필 임양비치 선장님 여기 섬이 어디죠? 조도입니다. 조도. 예, 조도 지금 홈통에서 지금 한 마리 큰 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있고요. 자, 씨알이 상당합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지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아니 지금 제가 뒤쪽에서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걸 계속 봤는데 이렇게 뭐 크게 예, 신호도 안 보내주시고 해서 아, 또 뭐 고만고만한 씨알인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굵은 녀석입니다. 요 입질 받았을 당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입질이 예. 시원하게는 가져가진 않았고요. 예. 살짝 건들듯이 예. 어, 우리 흔히 말하는 오징어 펀치처럼 그냥 한번 탕 때리고 다 마는 입질이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힘겨루기 시간이 상당했거든요. 물론 씨알도 좋았지만 어디 뭐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입질 받은 거예요? 예, 지금 갯바위 저 앞에 예. 어, 홈통에서 약간 왼쪽으로 예. 놀이복 쪽 던졌는데 예. 바닥에서 예. 살짝 풀 대기 바닥 찍기 전에 예.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 아. 아, 진짜 콩만한 거 같다, 콩만한 거. 자, 그래도 예, 지금 우리 류홍상 씨, 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예, 예, 아주 예, 고구마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철이 돼가는지 힘을 좀 제법 쏟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바로 옆에서 입질 받을 상황을 다 봤거든요. 어, 우리 흔히 말하는 오징어 펀치 탁탁 때리다가 텀이 좀 길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안 걸리는 줄 알고 도망간 줄 알고 액션을 몇 번 더 주고 천천히 끌고 왔는데 싹 안 구하네요. 입질 받은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30m요. 30m 정도요? 이야,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조심스레 지금 끌어와서 지금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예 그래도 줄무늬가 선명한 수컷입니다. 자 이제 또 고기가 문의 오징어 여기 포인트가 확실히 아 깜짝 놀랐네. 지금 저게 해파리입니다 지금. 자 입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갈무리 잠시 좀 기다리십시오. 자, 자, 연타입니다. 자, 자 우리 임양빈 다이버 필트 임양빈 씨와 또 우리 울산에서 온 낚시인 지금 예 두 분이서 지금 동시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선장님께서 이 포인트 좀 요즘 핫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바로 문이 오징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자 우리 임양빈 씨가 좀 낚은 게 약간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예. 언제 될까요? 자 두 마리 다 지금 오 아닙니다 지금 예 두 마리가 동시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요 같이 포즈 한번 취해 주세요. 자 예. 자, 두 마리 다 지금 한 마리는 고구마급이고 한 마리는 이제 고구마를 넘어선 무급이 돼가는 씨알입니다. 자, 두 분 다 요 입질 상당히 좀 먼 거리에서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예. 입질을 했었고요. 예. 한번 살짝 빠졌다가 예. 다시 제 리바이스를.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포인트 제대로 된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빨리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낚시할 수 있게끔 예. 아,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박영재 씨도 지금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포인트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고구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남자 피지클럽 김신규 회장님 드디어 두 자릿수를 채웁니다. 잘했습니다. 형님, 이게 지금 메터 액이죠? 3.5. 아, 저는 지금. 셀러 액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상당히 지금 조리도 빠르고 수심도 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전부 다 지금, 베이직 타입에 지금 싱크까지 물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게 좀 셀러 타입에, 싱크는 물리셨네. 싱크는 물렸습니다. 아,
그게 지금 뭐 그 어디 입질 수심층은 어떻게 되나요? 바닥에 서서. 아, 바닥에요. 아, 지금 갯바위에서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뭐 수심이 그렇게 깊어지기보다는 조금 평탄을 한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액션으로 입질을 유도하셨어요? 여기 물이 좀 빠르게 조류가 흘러가서 예. 바닥을 살살 끌어오는 그런 식으로 패턴은 액션은 그걸 크게 안 주고 예. 바닥을 살짝 끌어오는 그런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일단 바닥까지 깔아친 다음에 예. 액션은 뭐 큰 동작보다는 쇼트킹 예. 위주로 예, 다트 예, 다팅이나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바닥을 세밀하게 더듬어서 예. 지금 잘생긴 남해도 무늬 오징어를 끌어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